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즈 11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 어떤 게 바뀌었나 한번 깐깐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. 저희가 설치할 윈도우즈 11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이제 시험판을 배포를 했는데 이 버전은 하드웨어 요구사항이나 TPM 유무 상관없이 한번 운영체제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테스트 버전이 많이 공유가 된 거죠. 저도 최대한 안전하게 가상 머신을 활용을 해서 윈도우즈 11을 설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윈도우를 깔아야 되니까 뭔가 친구 집에 이제 윈도우 설치해주러 간 느낌으로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윈도우즈 11이 담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이제 전원을 누르면은 이 전원을 누르자마자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제 바이오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죠? 여기서 이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죠. 바이오스 입장할 때부터 멋있어야 돼. 이 사실 이 윈도우를 설치해주면서도 이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. 아셨죠? 이 콩공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. 뭐가 나왔네요. 넥스트와 인스톨 키 없어요. 윈도우즈 11 이후로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이 친구가 보고 있으니까 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읽는 척 한번 해주고 일단 뭐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하고 넥스트 윈도우 인스톨 이제 드라이버 공간 넣어주고 넥스트 설치가 되고 있죠. 컴공분들은 이 설치하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. 컴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의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 설치해줄 일이 많을 텐데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. 보여지는 게 사실은 얘가 인스톨을 다 해주고 있지만 마치 내가 이 오다를 내린 것처럼 이 내가 컴퓨터 위에 있다 이런 이 스탠스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이 친구한테 이제 믿음을 줄 수가 있다. 이 친구가 이제 나를 이제 윈도우를 설치해달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이 정확한 의도를 아직 저희는 모르잖아요. 이거 일부러 고장낼 수도 있잖아. 어? 날 왜 불렀지? 의도가 있나?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보여지는 모습 이 설치하는 모습을 이제 잘 보여줘야 된다. 뭔가 554 급한 척 뭔가 급한 척 리스타트 나오 이거 급한 건 아닌데 뭔가 급한 척 해줘야 이 더욱 드라마틱해진다. 윈도우가 잘 설치가 되고 있어요. 근데 이 창문 각도가 너무 정면인데 벌써부터 불편하네요. 뭔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. 어? 이런 시선감 편하지가 않아요. 사실 이 컴퓨터를 설치를 해주면서 이 컴공들이 이제 온전히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는데 딱 한 번 쓰셔야 돼. 이거는 뭔가 내가 너의 컴퓨터를 이제 만져주고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건데 좀 목이 마르네?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가 바로 이제 물을 갖다 주죠. 이런 건 한번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. 어? 컴퓨터 설치해 주는데 그 물 정도는 제가 그 데이터를 기반했을 때 이제 요청해도 괜찮다. 목이 좀 마르네. 이런 식으로. 오 뭔가 돌아가요. 오 뭔가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. 예스 예스. 일단 필요 없는 거 나 스킵할게요. 사실 이런 이 별거 아닌 옵션들 사실 이거 버튼 누르면 그냥 끝인데 심각한 표정으로 마치 뭐 잘못 만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신중하게 다음을 눌러주시고. 와 이거 로그인 해야 되네. 이거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되지? 안 해도 되나? 아니 인터넷이 필수인가? 뭐 핀을 설정하라고 하네요. 헬로우 핀? 이 헬로우 핀도 이제 윈도우즈 11 들어오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본격 이 컴퓨터를 이제 지문 인식이나 뭐 페이스 인식이나 뭐 핀 번호 같은 걸로 이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드 따위로 취급해버리는 이제 그 시작점이다. 아무튼 입력하고 오케이. 또 뭐 조건도 있어? 흔히 쓰는 비밀번호는 안 되네요. 나를 흔한 사람을 취급을 해? 뭐 프라이버시 세팅 나왔죠. 이런 영어도 한번 심각하게 읽는 척 한번 해보고 이런 건 다 그냥 노하고 갑니다. 이게 친절하게 내가 너의 정보를 써도 될까? 친절하게 물어보는 건데 다 이제 아니요 누르신 다음에 억셉트 스킵. 뭐 마이크로소프트 지들 프로덕트도 홍보하죠. 스킵. 또 뭐 지들 거 뭐 또 사라고 스킵. 하이 인사하네요. 설치가 끝난 거죠. 이제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. 이 설치가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. 이 화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. 하필 이 친구가 나한테 이 윈도우를 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? 뭐 다른 게 있나? 이 결론이 이 few minutes 안에 나야 돼요 지금. 이거 무슨 소리가. 오 첫 화면 뭐야 뭐가 자꾸 때렁때렁 거려? 어? 마치 뭐 스마트폰 뭐 스팸 올리는 거 마냥 띠롱띠롱 되네요. A few outburst cycles later. 부대 트렛! 지금부터 그 해병대 순검하듯이 어? 전역 점호하듯이 깐깐하게 업데이트가 잘 실시되었는지 혹시 뭐 미비한 점은 없는지
체크하겠어. 부대 열정쇼 중... 엥? 일단 배경화면이 켜지고 뭔가 패드스러운 UI의 윈도우가 보입니다. 시작 버튼이 뭘까요? 시작 버튼 누르면은 증지. 왜 여기서 나와? 이거는 이제 아이콘이 아니라 이제 앱들이네요, 앱들. 그죠? 이건 앱이야. 이제 제 모든 영상 중에 이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을 누르시고 뭐 이런 영상은 다 이제 오래된 영상 딱지를 달게 되었습니다. 이제 아이콘이 아니라 앱을 눌러야 돼요. 이게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으로 여기 서치가 있네요. 이거는 뭐 파일 찾는 거고 이것도 원래 여기서 찾아야 뭔가 찾는 맛이 나는데 가운데서 찾으려니까 뭐 뭘 찾는지도 모르겠네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태스크 뷰인데 모니터 분할해서 나눠보는 건가? 여기 있다는 이 폴더를 켜놓고 뭐 옆 데스크 탑에는 뭐 이거를 켜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태스크 뷰. 그리고 네 번째를 눌러보면은 야 어? 마치 스마트폰 위에서 쭉 내리면 요거 나올 것 같아요. 에? 그리고 여기 엣지 보이시죠? 엣지. 야 근데 이렇게 색깔이 빨갛냐? 어? 뭐 색깔이 빨갛고 뭐 핑크가 안 되네요. 핑크가. 그리고 여기 엣지가 생겼어요. 여러분 엣지. 아직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? 계시겠죠? 근데 뭐 아직도 뭐 IE 아니면은 접속 안 되는 한국 웹사이트 없겠죠? 엣지밖에 안 남게 되었는데 이 어르신 분들도 이제 IE에서 이제 엣지라는 애로 얼른 넘어오셔야 돼요. 얘도 좋습니다. 굿! 아이고 위젯 있어. 다 지워버려야겠다. 어떻게 지우나? 어? 그리고 윈도우가 이렇게 어? 자랑을 해서 선보인 이 스냅 레이아웃. 보통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시작키를 누르고 이제 키보드 방향키 누르면은 삭삭 갔었는데 이 윈도우즈 11에서는 여기서 이제 윈도우 Z키를 누르면은 여기 스냅 레이아웃이 쫙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 가운데 여기 이 폴더는 얘도 윈도우 Z를 눌러서 여기 얘도 윈도우 Z를 눌러서 여기 이렇게 이게 스냅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좀 더 예쁘게 창 구성이 가능하다. 그리고 이 윈도우 11에서 몇몇 단축키들이 추가되거나 개선이 되었는데 윈도우 A를 누르면은 이거는 윈도우 10도 되는데 이 위에 알림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고 이 밑에 이제 간단한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집에 있는 데스크톱 쓰시면서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시거나 무슨 뭐 화면 모드를 밤이나 낮으로 변경하시거나 하실 때 쓰시면 되고 윈도우 W키를 누르시면은 이번에 윈도우 11에서 새로 생긴 위젯 창이 왼쪽에 탁 나옵니다. 이 윈도우 W키로 위젯 잘 여신 다음에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던 이제 윈도우 Z 누르시면 이제 레이아웃 변경 가능하고요. 그리고 윈도우 11에서 이제 멀티 데스크톱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데스크톱 1에서는 이 폴더 작업을 하고 이 데스크톱 2에서는 이제 인터넷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윈도우 키를 누르고 이제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방향키로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. 윈도우 10도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윈도우 10은 이제 윈도우 탭키로 데스크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윈도우 컨트롤 방향키 단축키들이에요. 그리고 폴더도 봤는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이 아이콘들도 조금 예쁘게 바뀐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많이 낯설진 않은 것 같아요. 아주 뭐 컴퓨터를 뭐 패드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에 뭐 달려왔더만 뭐 아주 많이 바뀐 건 없네요. 이 시작창이 이제 간 것만 빼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토어에 가면은 윈도우즈가 이제 엑스박스랑 연동해서 뭐 여러 게임들을 가져왔다 얘기를 좀 하고 여기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안드로이드의 앱들을 컴퓨터에 실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는데 여기 뭐 눌러가지고 뭐 영상도 누르고 뭐 컴퓨터로 뭐 업로드도 뭐 하세요. 에? 컴퓨터에서 잘 춤 추세요. A few Ioverse cycles later. 어? 이야 요즘 뭐 애들 좋아하는 뭐 로블록스도 있고 야 레이싱 게임 이 뽀르자도 있고 뭐 어몽어스 마인크래프트 잘 준비해놨네요. 그래서 이 윈도우 11을 설치해보고 들어가 봤는데 아직 뭐 테스트 버전이라 이번 연도 말에 출시될 윈도우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라의 윈도우 외기를 걸어오면서 이것처럼 이 파격적인 사양을 요구하고 이 시작의 생김새가 바뀐 건 제가 처음 봤는데 이 시스템 전을 여기서 끄는 것도 제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막상 와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아주 크게 달라진 건 막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윈도우 10을 쓰다가 이 뭐야 폰? 왜 제어판에 핸드폰 옵션이 있는 거지? 폰을 추가하세요? 뭐 사진 쉽게 가져오고 뭐 그러나 봐요. 뭐 UI들이 바뀌긴 했는데 뭐 윈도우의 그 향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 HDR 디스플레이 뭐 세팅하는 데도 있고요. 오 뭐야 프리뷰구나. 아, 깜짝이야. 뭐
윈도우즈의 이런 영상도 싹 잡아놨네요. 해와 이 바닥을 동시에 이 보여준다. HDR 그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윈도우가 뭐 거의 팬데믹 에디션인 만큼 집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로 이제 모든 걸 해야 하는 시대가 갑작스럽게 왔다. 컴퓨터가 이제 일상생활을 넘어서 더욱 넓은 범위의 일들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그런 기능들과 잘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. 또 윈도우 7 쓸 때 뭐 윈도우 10이 나와도 나는 뭐 절대 안 넘어간다 뭐 했는데 또 막상 10 되니까 너무 잘 썼듯이 이 윈도우 11이 나오면은 뭐 언제 뭐 그랬냐 하는 듯 뭐 너무나도 뭐 스무스하게 시작창은 뭐 당연히 뭐 중간에 있는 거지 하면서 뭐 잘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데스크톱을 욕보여서는 안 돼.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윈도우 11이 정식 공개되면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